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조기 완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원 도담서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GTX 조기 완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3개 시도는 GTX ABC 등 3개 노선 건립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건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국토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철도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빠르면 2025년까지 구축 계획이 수립될 전망입니다.